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건데요. 고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 다키시마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그만큼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해 항의하긴 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중국이 한국 유학생 6만 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져 경찰이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가짜뉴스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 난민 혐오 등을 이용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짜뉴스 유포를 차단할 법 조항 정비가 어렵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파산한 일본 기업의 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시장조사기관인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파산한 일본 기업 수는 총 11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파산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1638개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이 5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의 미츠히로 하라다 연구원은 현재 중국 내 인건비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가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이 전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켓몬고의 일간 사용자 수가 출시 5일째인 지난달 28일 52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 12일에는 361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포켓몬고의 본고장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정점을 찍은 시점과 감소 속도 모두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론 장기간 야외 활동이 힘든 겨울에 출시된 게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켓몬고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자연 상태보다 170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7000년간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난 기준 속도는 100년에 0.001도씩 낮아지는 것이었는데 지난 45년 사이 기준 속도는 100년에 1.7도 상승하는 것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기후변화에 관해 발언했던 것을 우려하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트럼프는 지구온난화가 미국 제조업을 비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인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